아까 아침에 좀 한번 둘러봤지. 이제 이때가 최고 중요하잖아. 이때가 최고 또 소홀히 할 때고. 한번 싹 둘러봤더니 형이 형편이 없네. 니네들 지금 이건 500평도 제대로 못 하는데 나중에 1000평도 헐라면은 니네들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? 긴장해야지. 어? 아이고.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고 나왔어. 짜증나서. 아, 짜증내면 안 되지. 그것도 애들한테. 아, 그러니까. 내가 뭐 자주 잔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. 다들 또 마음이 바깥으로 좀, 이제 바깥 일이 하나둘 생기니까 바깥으로 마음이 쏠려. 그게 그래. 하우스만 계속 하면 모르는데, 이제 하우스 속에 있다가 이제 바깥에 일하면, 나도 똑같은데, 내 심정도. 바깥 일 하다 보면 바깥으로 더 이제 길어지게 돼 있어. 전화가 저 중간에 되게 흔들리면 안 되지.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된다고. 때만 와서 도와주면 되는 거요. 그게 그런다고. 그게 애들도 그런 마음이니까 좀 신경 써. 주가 지네들은 하우스지 바깥 일이 아니잖아. 농사일을 원해서 들어온 아이들이라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영철 씨다.